찍어봐. 응?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우입니다. 오늘은 연휴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친구의 사진을 찍어주러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원래 촬영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촬영 초반에는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초반에 찍는 사진에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긴장을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농담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와, 아, 레전드네. 보통 나중에 사진 셀렉을 할 때도 초반에 찍은 사진은 셀렉을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나와봐. 촬영 초반 시간이 아직 해가 중천에 있을 때라서 그림자진 얼굴 부분에 빛이 반사되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위주로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해가 너무 강할 때는 오히려 그늘진 곳에서 촬영하는 게 더 빛이 부드럽게 나오더라고요. 오. 그 사진 찍을 때는 일부러 좀 눈 크게 뜨는 게 좋아. 그렇지. 어. 아니야. 그거 안 돼? 아니야. 연사를 많이 치는 이유는 전문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을 얻기 위해 연사를 길게 치고 사이사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고르자 라는 의도로 연사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표정이나 모션도 일부러 뒤를 돌아 있다가 신호를 주면 고개를 돌려서 저쪽을 봐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돌리는 그 사이사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 봐봐. 나 봐봐. 촬영 초반에는 2470으로 다양한 화각을 사용했고, 후반에 인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70-200으로 렌즈를 교체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70-200은 주변 배경을 거의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확실히 인물 사진을 찍기에는 좀 더 편했고, 모델도 카메라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카메라를 덜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카메라 봐봐. 빛이 예쁜 시간에는 간단하게 스트로버를 사용해서 역광 사진도 몇 장 찍었습니다. 디퓨저나 동조기를 이용해서 빛의 방향과 광질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림자에 약간의 빛만 채우는 느낌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약간 브이로그 스타일로 제가 하루 동안 촬영하는 모습과 결과물을 담아보았습니다. 사용된 장비는 설명란에 기입을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